최순호 선생님이 40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시면서 남기신 업적은 대단히 많습니다. 청자 도요지를 발굴하셨고 강진에 가셔서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 도마리 이런 곳에서 백자 도요지도 발굴하셨고 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발굴이 있었습니다. 그 발굴이 무엇이냐 하면은 서울 암사동 신석기 시대 유적지 발굴이었습니다. 그것이 1984년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취임하시고 나서 한 발굴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한국미술 2000년 전을 했습니다. 왜 그냥 1984년이니까는 그냥 2000년에서 2000년 전으로 했는데 암사동에서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발굴됐고 거기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발굴되었습니다. 근데 그 빗살무늬 토기를 보고 선생님께서는 아 이것은 우리 그 선조들이 기하학적 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방사선 탄소 방사선 조사를 하니까 기원전 3000년이라는 연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아 기원전 3000년 더하기 지금 2000년 하면 5000년 한국 미술의 역사는 5000년이다. 그것이 단지 그 최순호 선생님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유럽에서도 그 선사시대 유물이 나오면은 그거를 갖다가 유럽 미술의 기원으로 보통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우리나라의 미술의 역사는 5000년이다 하는 거를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자격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 도쿄미술관장, 교토미술관장, 또 후쿠오카 미술관장 세 분이 한국에 와서 얼마 전까지 한국미술이 2000년이었었는데 갑자기 5000년이 됐다니 우리가 그 증거를 직접 보고 싶다. 그래서 와서 그 암사동 그 빗살무늬 토기를 갖다가 보니까는 진짜 그것이 한 점, 두 점이 아니라 수십 점의 기원전 3000년 전에 유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아 우리도 한국 미술의 역사가 5000년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일본에 와서 3개 도시 순회전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때부터 한국 미술 5000년 전을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로 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미술의 역사를 5000년으로 끌어올린 전시고 그래서 현재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전시 중에서 가장 빛나는 전시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 순회 전시를 할 적에는 일본 국왕은 안 오고 일본 국왕의 동생까지 와서 최순호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전시를 관람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한국미술 5000년 전 기념우표를 대대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이 일본 전시가 성공을 하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도 8개 도시 순회 전시를 해달라.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그 다음에 워싱턴 DC 등 미국 8개 도시 순회 전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큰 도시 곳곳에 한국 미술 5000년 전 그 휘장이 휘날리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신청을 하고 있었는데 국내 정치가 좀 어지러워서 이것이 되느냐 마느냐 했는데 이 한국 미술 5000년 전을 통해서 한국도 문화 역량이 대단히 깊은 나라다. 그래서 올림픽을 해도 좋겠다 하는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88 올림픽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전시가 바로 한국미술 5000년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럽에서도 유럽에 와서 한번 해달라. 그래서 영국, 프랑스 몇 나라에서 이제 전시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맨 처음에 대형 박물관 전시를 준비하던 중 1984년에 과로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당시 신문에서는
우리나라 근현대 박물관의 증인인 최순우 선생의 그 별세를 큰 기사로 다뤘고 정부에서도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 따님이 이 집에 사시다가 이제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려고 이 집으로 매물을 내놨는데 그거를 갖다가 훗날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되시는 김옥남 선생께서 그 사실을 알고 이 최순우 선생이 살던 옛집은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최순우 옛집을 구입하고 또 2년여에 걸쳐서 수리 보수해서 현재까지 그 많은 시민들이 찾는 성북구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순우 옛집에 오면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국미의 아름다움을 이 집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했는지 또 단원 김홍도가 살던 집의 아름다움을 또 어떻게 재현하셨는지 그거를 갖다가 오수당이라는 현판과 작은 연못들 뒤뜰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